이렇게 빙수가 나와? 과일 그 자체를 그릇으로 쓰는 거네. 더운데 빙수 한 그릇 좀 할까? 안녕하세요. 어떤 게 맛있어요? 메론이 맛있어요? 여성분들은 메론을 더 좋아하나 봐요. 네, 여성분들은 메론 좋아하시고 파인애플은 남성분들. 아, 그래요? 예. 그럼 난 파인애플 먹어볼까? 멜론도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 보자. 먹고 있는 사람한테 한 입만 달라 그럴까? 다 드셨어요? 저희 다 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희 메론 시켰어요. 아, 진짜요? 그럼 저랑 조금 한 잔씩만. 네, 제가 조금 드릴게요. 네, 메론. 아, 기다리고 계신 거구나. 와, 좀 맛있겠다. 와, 저기서 맛있겠네. 이건 안경이 들어가는구나. 배식 받으러 가야 되겠네. 어떻게 담아드릴까요? 네, 아, 여기 조금만 주시면 제가 제 거 나오면 갖다 드릴게요. 아, 많이 앉으셔도 돼요. 맛만 볼게요. 네. 멜론이 세 명이라서 이거. 네, 감사합니다. 멜론이 콕콕 박혀 있는 게 재밌어요. 중간중간에. 네, 재밌네요. 여성분들이 좋아할 맛이네. 근데 난 소리가 기어들어가지? 그렇게 달진 않네.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맛이랑 똑같은 것 같아.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생 과일이 들어있어서 더 멜론의 향이 더 진하게 나는 것 같아. 어? 와, 대박. 오, 나는 파인애플 빙수로 먹었습니다. 이게 비주얼도 괜찮은데? 예쁘긴 얘도 예쁘네. 와, 예쁘다. 얼굴만해. 아, 드려야 되는구나. 기다리고 있는 거. 매주로 지켜보고 있다. 먼저 먹었으니까 드려야지. 네. 많이 드렸어요, 두 분이시라. 아, 예. 맛있어요. 네. 맛있을 것 같은데, 근데? 달다. 반대요? 파인애플? 파인애플이 안 달았으면 좀 시큼한 맛만 나서 좀 별로였을 텐데 단맛이 되게 강하다. 파인애플도 이건 이게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? 네, 밑에까지 다 속을 다 파셔서 세 분 정도 드실 수 있는. 아, 세 분 정도 되냐면 양이 엄청 많구나. 빙수 먹고